아, 그 다른 데서는 워낙에 이제 다이어트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오늘 이제 앨범 얘기 많이 합시다 오늘. 네네. 네, 새 앨범 나왔으니까. 예. 서현실님. 청나라 비트의 목포행 완행 열차 완전 좋아요. 청나라 비트가 뭐죠? 어제 믿고 듣는 윤정원이 노래 흥해라 하셨는데 이 청나라 비트라는 게 뭐예요? 컬트쇼에 나갔는데 네네. 장르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아~ 정해주세요 그랬더니 청나라 비트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아 옛날에 그 청나라? 아, 그 지금의 중국 이전에 그 청나라? 그쵸. 오리엔탈 느낌이 진하니까 땡땡땡땡땡땡땡 땡땡땡 이런 느낌이요? 청나라 비트 같다고 해주셔서 제가 엄청 무섭거든요.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셨네요. 청나라 비트 사운드. 장윤정은 청나라 비트. 근데 어울려요. 저 이름이 어울려서 제가 엄청 마음에 들어 했었어요 어제. 그러면은 요거 3부에 라이브 또. 아 예예예. 예, 예. 기가 막히게 네. 오늘 그러면은 점심 메뉴는 짜장면 하셔야겠네요. 청나라에서 먹으면서 짜장면. 아, 청나라 비트. 완벽하게 디너쇼 느낌으로. 아, 네, 괜찮네요. 런치쇼 느낌으로. 예.